설마 그건 축배는 아니죠? 왜? 축배문 어때서? 샴페인 너무 일찍 터뜨리면 김도 빨리 빠질 텐데. 너야말로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으면 강본하고의 결혼 포기하지 그러니? 내가 입만 뻣긋하면 결혼도 날아가고 할머니 눈 밖에 날 게 불보듯 뻔한데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실까? 희명식품 이재영 분 부장 만난 적 있죠? 저보다 한 술 더 드셨던데. 남의 회사 투자 받은 게 클까요? 아님 우리 회사 레시피 유출시킨 게 더 클까요? 너 지금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건 신여사님이 더 잘하실 테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 강분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난 막을 거라면 본인도 피를 흘리셔야 된다는 사실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대체 일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송현이가 희명식품권을 어떻게 눈치챈 거냐고요. 아, 됐고! 지금 어디 있어요? 당장 만나요. 이현이가 어디서 어떤 정보를 입수했는지 제대로 확인한 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건 아니고요. 본부장님이 희명식품 이재영 본부장을 만난 사실만 알아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증만 있지 확증은 없는 상태다. 그렇긴 한데요. 혹시 송 분이 경찰에다가 수사 기록이라도 요청을 해버리면